바르셀로나에서 뛰면서 지리는 커리어를 쌓은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 첼시 스쿼드에서 상당히 좋게 사용 중인데 오카는 많이 써봤으니 할카도 써봐야겠지? 어패드로 금카 같은 경우 빨간 맛 속도와 중거리 슛이 매력적이며 높은 커브를 이용한 감차는 물론 상당히 야무진 드리블 체감을 보여주는 선수다. 금카를 쓰니 아쉬웠던 스태미너도 해결 완료. 사이드를 열고 쭉 달려보아요. 슛 페인팅도 쓰고 방향키로 요리조리 움직이면 득점할 기회가 생기겠지? 박스 근처에서 패스 타이밍을 찾다. 지금이다. 퍼터. 3터치. 마무리는 높은 커브를 이용한 제또디. 요즘 연습 중인 득점 루트. CSD. 논스톱 미쳤다. 단락 제또디 강 나왔지만 확실하게 득점하는 방법도 있겠지. 예금. 퍼터. 시우첸코 믿고 QW. 로빙 패스 너무 깔끔했고. 자, 이제 빨간 맛 속력 보여줄게. 몸싸움이 걱정된다고요? 안 잡히면 그만이야. 제또에 달리기만 했더니 득점했어요. 또 뛰어볼까? 퍼터. 이번에는 A크로스 올려볼까? 크로스. 헤드롤을 은카 이상으로 많이 사용해봤는데 체감 같은 경우 큰 변화를 못 느꼈지만 슛이 감기는 느낌이나 파워가 달랐고 스태미너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진 선수였어요. 저희 역시 본캐 첼시에 가끔씩 헤드롤을 사용하지만 퍼터를 쓰면서 플레이하니 후반에 체력이 많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는데 헤드롤 금카는 후반전에도 열심히 뛸 수 있더라. 아, 저희 부장님께서 그러는데 헤드로는 키보드로 쓰면 안 좋다네요. 헤드로 써야겠지?